사람들 보통 애도의 과정을 갈 때, 애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같은 애도를 하는데도 짧은 기간 안에, 보통 6주에서 10주 정도 걸린다고 그러는데, 이 정도 되면은 떠나신 분에 대한 비통함, 그리고 큰 슬픔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떠나신 분은 또 다른 세상으로 가셨으니까 나는 또이 세상에 남아서 할 일이 있다고 하고 자기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어떤 분들은 계속해서 돌아가신 사람분을 떨쳐내지 못하고자 자기 마음속에 이 대상을 품고 있으면서 2년, 3년 계속 가는 경우는 심각한 우울증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좋은 내적 대상 관계를 가진 분들은 애도가 쉽다는 얘기예요. 자기 안에 애도하는 과정 속에서는 떠나신 분이 실제 떠났지만 내 마음속에 다시 이분을 대상으로 받아들이면서 마음속에, 만약에 부모님을 잃었으면 부모님이 이 세상을 떠났지만 그 부모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서 나를 보호해주는 대상으로, 그래서 부모님하고 좋은 과거들을 계속 회상하면서 그게 내 내적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를 사랑해줬던 어머니나 아버지를 모실 수 있게 되면 이게 치료, 어떤 애도의 과정들이 크게, 그 과정 속에서, 밖에 있는 대상은 사라졌지만 실제 내적 대상은 그대로 귀한 대상으로 남게 되죠.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고, 또 하나는, 보통 이런 애도의 상황, 그래도 큰 상실이 있는 경우에는 말하자면 잃어버린, 그분만 잃어버린 게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내 내적 세계가 다 무너져 버린 것 같은 이런 두려움을 느껴요. 그래서 그 이전에 내가 받았던 좋은, 나를 사랑해 줬던 부모님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또 여러 선배도 있고 좋은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이분들이 좋은 대상 관계가 있어서 항상 나에게 내적으로 나에게 힘을 주는 대상들인데, 이 모든 대상들이 다 사라져버린 것 같은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세퍼레이션 앵사이티라고 하는 게 분리불안이, 돌아가신 분하고만 떠나는 게 아니고 모든 지금까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거나 빛이 사라져버려서 아무도 없는 공허한 세계로 처음에는 다 느끼는데, 아까처럼 좋은 대상 관계를 가졌던 분은 그래도 과거의 대상을 하나하나 다시 기억하면서, 나에겐 내가 이분은 보냈지만 또 나를 도와주는 내 좋은 친구, 또 나를 항상 계속해서 나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또 이웃들, 이런 좋은 대상을 하나하나 되살리면서, 그리고 돌아가신 분도 또 마음속으로 이분들을 모시는 작업들이 일어나면서 애도 과정이 순조롭게 일어나는데,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내적 대상 관계를 새롭게 하는 거죠. 지금까지보다 더 이분들을 생생하게 내적 대상으로, 좋은 대상으로 이렇게 살려낼 수 있는데, 아까처럼 우울증으로 가버리는 분은 이 힘이 없다는 얘기. 그러니까 좋은 대상으로 다시 내가 내적 세계를 세울 만한 자료가 부족하신 분들은 계속 나쁜 대상들, 우리 자기 안에 계속 있기 때문에 힘을 회복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우울하다고 하는 것은 잃어버린 분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대부분 그건 어그레션으로 봐요. 떠나버린 대상에 대한 원망, 분노 때문에 이 사람을 떨쳐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자기를 공격하는 것은 자기 안에 내적 대상이 되어 있는 이 나쁜 대상을 공격하려고 하는데, 너무 나하고 이 사람하고 관계, 떠나버린 대상하고 분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분리되지 않은 대상을 공격하려니까 결국 공격하는 방법이 자기를 공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하다고 하는 건, 어떤 슈퍼이고가 이고를 공격하는데, 이고는 사실은 내면에 내재화 돼 있는 나쁜 대상, 그 마치 셀프처럼 돼 있는 나쁜 대상을 공격하는 이런 정신 역동이 그 속에 숨어 있다고 보는데, 궁극적으로 봐서는 이 애도를 잘할수 있느냐 없느냐는 얼마나 좋은 내적 대상을 가지고 있느냐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아까 이 논문에서 보는 왜 좋은 내적 대상이 중요한가 하는 얘기를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겠죠?